나는 모른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을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도 했대. 귀신도 쫓고 선지자도 말씀 목사 되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에 떠나가라. 그러면서 열매 얘기해요. 열매. 열매가 살펴나. 그래서 결국 그 열매로 한다. 그것이 인격의 변화고 성리학 열매고 전도 열매고 빛의 열매고 주님 사랑함으로 변화.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래서 오토벤자는 나눠주고 군병들은 강포하지 말고 세리 늑증치 말라. 이게 전부 열매 갖고 얘기했거든요. 그 열매는 없어요. 그냥 입술만 나발나발 얘기했대. 나 없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그래서 마태 5장, 6장, 7장까지 산상수리 그래서 마지막 때 반석에 집을 짓고 모래에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요. 그러면 모래에 집을 반석에 집을 짓느냐 반석에 집을 짓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 모래에 집을 짓고 우리는 반석에 집을 짓고 행함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상 잘 합시다. 들맞기 바랍니다. 회개밖에 없어요. 교회가 성령, 그래서 회개는 또 성령 와야 회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검을 주고 빛을 주면 찔러 쪼개서, 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먼지 있어도 안 보이잖아요. 햇살이 들어오면 먼지. 성령의 빛이 햇살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먼지가 다 보여. 막 통이. 그래서 이렇게 가뿐하고 사뿐하고 희열과 감사 기쁨이고 다 돈 아무것도 아니요. 돈 때문에 이혼하고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내 인생이 최고. 주님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해요. 기뻐요. 찬양해요. 예배 시간이 그 자체가 즐거운데 얼른 예배 드리고 나니까 뭐 줄라요? 뭐 줄라요? 계속 그래. 이게 얼마나 타락인지 몰라. 나는 너 예배 통해 만나고 재용수고 너 깨닫는 재미로 사는데 내가 그랬으니 뭐 줄라냐까요? 계속 삼박자 축복이요. 복 주라니까요. 범사에 잘 돼야 되네. 그러려고 내가 범사 잘 되려고 예배 드리지. 내가 뭐,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고요.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 나 사랑 안 하고 이용해 먹으라는. 이게 문제야. 그걸 가르쳐. 그래갖고 잘 된다. 됐다. 누구부터 하지올까? 이 더블시간 것들아. 편집된 것들아. 그리고, 와, 내게 영향력 있고 힘 있고 내가 운동하고 봐라, 봐라. 속았지? 속았지? 그래서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어요. 애통해야 복이 있어요. 가난해 복이 애통해 복입니까? 있어야 복이지. 아직도 성경을 모르구나. 통에 잡아오고. 프란시스는요, 마지막 나 성장이라고. 그런 거룩한 사람이, 기도다 몸이 붕 뜨고 불 속에 들어 앉다는 사람이 나중에 죄밖에 없다고 했어요. 왜냐? 죄성이 있어요. 성품이. 이거 바꿔야 돼. 고난이 통해서 바꿔져요. 통에 잡아가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가요. 피피 복음 불 거룩한 감으로 해서 여러분이 의인의 기쁨 행복한 자 돼서 들림받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